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한 시간 전만 해도 양시장이 강보합권이었는데 또 시장이 갑자기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백신 접종률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별로 백신 접종률이 상이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또 기대했던 연기금의 매도 비중 검토를 또 연기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창구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허만석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종목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ICD. ICD,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예요. 18,000원에 비중 40%. 알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이주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ICD는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기 종목을 추천받아서 저기 매수를 했는데요. 네네. 보니까 제가 기업 내용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19,000원 이상으로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18,000원으로 이제 저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떨지 IT나 이런 게 저기가 끝난 건지. 네. 끝났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일단 ICD가 OLED 관련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일단 뭐 지금 한 40% 비중이 40%인 게 좀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네네. 그래도 뭐 OLED 관련 섹터가 제 생각에 뭐 문제가 뭐 크게 있어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시장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금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도 딱 2월 중순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전고점 구간 한번 테스트하고 그리고 지금 밀려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네네. 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돌림이 다시 나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 아마 17,8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 OLED라는 섹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LCD 쪽에서 OLED로 완전히 좀 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디스플레이 시장 쪽은. 네. 그럼 ICD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좀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 결산이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 실적이 이제 뭐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이제 LCD에서 OLED로 계속
변해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수주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1분기 실적 한번 챙겨보시면서요.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이대로 한번 그냥 보유해보시는 관점으로 가신다면 뭐 기술적인 분석을 딱히 이렇게 해서 뭐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가신다면 저는 2만 원을 넘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보유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네. 금액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네. 뭐 두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간다 하신다면요. 네. 16,000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16,000원인데 지금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요 추세선 하단 부근까지 조정 나오면 그때 네. 추가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5,5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이렇게 한 10% 정도 추가 매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도 말씀해 드렸고요. 일단 목표가까지도 좀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T를 27,300원에 40%인데 한 KT 27,300원에 40% 맞을까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한 2년을 해서 이제 본전이 왔는데 네.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할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년 동안 네. 고생 일단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가 조정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때 27,300원에 사라지고 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좀 한참 내렸을 때 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네. 단가를 못 내쳤어요. 못 네.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KT니까 그냥 들고 있었는데 요즘 자꾸 이제 본전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더 갖고 있을까? 안 그러면 매도를 할까? 그게 걱정이에요.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10%까지는 낮추셔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아, 네.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뭐 늘 고만고만했어요. 한 20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네. 그리고 딱히 이제 KT라고 했을 때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미래 성장 동력, 이 회사의 주가가 더 상향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 요즘 계속 KT 뭐 50인가 뭐 50인가 뭐 그런 거 요새 뭐 네, 5G 이동통신 예. 관련해서도 예. 오늘 주총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5G 예, 예. 통신 3사 중에 KT 꼴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봤을 때 25,000원 아래에서 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순간에는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 네. 27,300원이기 때문에 네. 그 가격을 다시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많이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떠오르는 차트이기도 합니다. 네. 2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고 10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고 앞으로도 어떤 가격이 올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탈통신을 선언을 해서 수익률을 또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장에 딱 하고 떠오르는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을 한 10%만 남겨두시고 일단 네. 현금화를 하시는 게 2년 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조금은 네. 안전하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비중 좀 줄이시는 걸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만도. 만도 궁금하시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5,000원에 15%. 65,00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 진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방향성이 궁금하기는 해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지요. 많이 나오시는데요. 한번 할래 너무 어려워가 안 했지만 오늘은 운이 좋아가지고 되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만도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63,800원에 매도를 했거든 매수를 했거든요. 예예. 예. 그러다가 좀 많이 올라가는 끝에서 또 50%를 또 그거를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서 65,000원 됐습니다. 아, 불타기를 하셨네, 그죠? 예, 네, 61,000원 정도에서. 아, 요거 지금 수익이. 네. 예. 살짝 손실이시잖아요. 예, 예. 손절을 좀 짧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겠어요? 손절, 예. 예, 예. 나는 좀 장기간을 가거든요. 장기적으로? 장기, 장기. 단기요, 단기. 장기, 예, 오래, 오래. 오래 가져가신다고요? 예, 예. 오래 가져가신다면, 뭐, 예, 일단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조정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예예. 거래량이 엄청 터지고 나서 지금 예예. 방향 위로 가던 방향이 이제 꺾였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 구간에 있는 거는 단기 반등을 갖다가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대에 굉장히 좋았고 단기 반등을 이제 저항권에서는 딱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예예. 지금 보면 분봉상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자리거든요. 64,2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예, 예. 아마 전저점인 한 6만 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서 예. 만약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주가를 안정을 찾아갖고 올린다고 하면 새로운 시세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예. 제 생각엔 지금 뭐 조금 더 조정을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뭐 약간 손실권이신데 예, 예. 64,300원 정도에서 짧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예, 예. 만약에 저기 이탈하게 되면 6만 원대 부근에서 다시 비중을 갖다가 천천히 조금씩 모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예. 이 종목이 마음에 드신다면. 근데 아, 뭐 솔직히 지금 시가총액이 3조예요. 예, 예. 기업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 현재가로 3조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보면 작년에 한 800억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다시 좋아졌어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한 3,2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땡길 수 있는 영업이익까지 다 땡겨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예. 내후년 이렇게까지 보신다고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내년 후 장기적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뭐 정리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예. 전저점 부근 같은 데서는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한 6만 원 정도 이하에서 뭐 예. 추가로 비중을 한 5%나 10% 더 잡아 보시고 아니면 예. 뭐 조금 더 작게 좀 보수적으로 길게 보시는 거니까 천천히 예. 내릴 때 전저점 이탈하고 밀릴 때마다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네, 그럼 일단은 매수하고 있다가 좀 내리면 다시 뭐 이래야 되겠다. 네네. 만약에 예. 만약에 시장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만도나 예. 이 자동차 섹터들이 확 좀 안 좋아서 조정이 나오면 뭐 5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내가 이제 분할 매수를 어디서 할 건지 이렇게 다 잡아두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되요.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잘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차예요. 현대차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20
21만 8,500원. 21만 8,000원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10%요. 비중 10%, 알겠습니다. 아까 만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저번 주에 샀습니다. 지난주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더 조정이 나와서 불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자꾸만 올라가다 빨간불도 왔다 떨어졌다 왔다 온도 왔다 떴는데 떨어진 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지도 않아서 예, 현대차를 짧게 보셨어요? 예, 좀 짧게요. 예. 아, 짧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차트를 길게 열어놓으셨을 때에 17만 원 권역에서 굉장히 긴 횡보, 18만 원 권역에서 긴 횡보가 있었는데 뭐 30만 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수 조정과 함께 조정 장세인데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의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짧게 그것도 현대차를 30만 원 갔다가 조정 중인데 짧게 보셨다는 게 살짝은 갸우뚱한 저의 생각이고요. 그 추세선을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 추세선을 이탈하더라도 적어도 21만 원, 121선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짧게 보셨다라고 하지만 손절은 하지 않아도 될 기업으로 보고는 계신 거죠? 예, 뭐 저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샀어요. 예, 비중도 뭐 크지 않으시니까 예. 조금 버텨보시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매수가 예. 위로는 올라올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목표가만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단기로 맞아요. 보셨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이 예. 의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25만 원은 재차 올라갈 것 같고요. 예, 1차적으로는 예. 네, 기간이 문제지 올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 20년도 지난해에는 충당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 예. 충당금이 21년도에도 발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6조 7천억 원 넘어가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예. 걸맞는 주가로 다시 한번 자세를 바꾸겠거니 하고 지켜보실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면 무탁이도 하지 마.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켜봐야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 물타기 더 하면 안 되겠죠? 물타기를 추가... 21만 원 오면 해야지 하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아, 이... 네, 현대차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LS. 네.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아, 7만 원에 4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그 TV 소리 좀 줄이고요. 예. 저희 통화로만 대화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비중이 매수가가 7만 원이고 비중이 40%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도 LS가 오늘 4% 이상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주연 의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S 선생님,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지주회사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막, 저탁해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그, 네. 괜찮아 보이고요. 네. 이 종목은 62,000원대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상승할 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저기 회사가 LS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전선 이런 것들인데 예. 그 뭐 최근에 뉴스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대규모로 예. 또 투자를 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3조 달러인가 푼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전선도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런 그 인프라 관련 섹터로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고요. 요거는 예. 이제 그 실질적으로 뭐 예. 예산이 이제 완전히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에 예.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매수하지 말까? 예. 오늘 너무 올랐어라. 추가 매수는 뭐 오늘 많이 올랐는데 하지 마시고 예. 좀 음봉으로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거다 생각되는 종목이시면 내릴 예. 때 사는 게 맞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싸게 산다 생각하시고 내일 뭐 오늘 한번 많이 올랐고 저항권이기 때문에 예. 음봉으로 또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조금씩 해가지고 한번 예. 담아 보시고요. 예. 뭐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이제 뭐 자본 대비해서 뭐 PBR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은 예. 뭐 망하지 않을 회사고 그렇다면 예. 조금 긴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올해 인프라 투자 진행되고 이래 했을 때 예.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길게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고점에 요 선 하나 그어놓은 거 보이십니까? 예. 요 저항까지는 받으러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한 7만 5천 원 정도 오면 예. 또 조정을 한 차례 받았다가 다시 예. 올라가면서 돌파를 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갈 거니까 7만 예. 5천 원 일단 뭐 단기적으로 40% 비중 좀 큰 것 같으니까 한 예. 절반 정도 정리했다가 예. 또 내려오면 뭐 추가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종목 괜찮으니까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RF텍요. RF텍,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그 1,700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10%예요. 작년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오늘 또 갑자기 더 흘러내려서 무슨 큰 악재가 있나 싶어서. 또 그러게요. 오늘 밑꼬리를 단 거 보니까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허반석 네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좀 고생도 하셨고 그리고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오늘 특별히 뭐 악재에 대한 뉴스를 제가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0%시잖아요. 예, 그리고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부 이제 5G 섹터로 엮여 있고 그리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부진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코로나19 저점을 이렇게 좀 차트를 지워보면 네. 파란 색깔 라인이 보이실까요? 예. 그러면 그 라인이 추세선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예. 잘 지켜가다가 지금 급하게 조금 추세선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뭔가 근거,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객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아,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30억이었고 올해는 300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결국 20년도에도 공급이나 납품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21년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손절할 기업은 일단은 아니다. 손절할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부 지금 현재 비중이 10%시니까요. 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시면 예. 적어도 이 추세선상의 추세 저점이 9,900원, 적어도 뭐 10,000원 언저리까지는 회복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느 선에서 제가 추매를 오히려 오늘 이렇게 밑꼬리 깊게 달았을 때 이 내용을 아셨다고 하면 밑꼬리 길게 달았던 부분 뭐 7,500원 이하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한 번 더 매수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8,000원 아래에서는 일부 등락이 오고 가고는 있지만 이제 오늘 떨어졌다가 내일 그리고 모레에서 8,00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한 번에 5% 한 번에 10%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어차피 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은 당연하게 필요한 거니까 2% 정도씩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보셔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중을 15%까지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셨다가 또 8,000원 아래로 조정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도 또 한번 2%씩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20%까지만 담으셔서 단가를 그러면 9,5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승할 때에 좀 기다리실 법할 겁니다. 그 이후에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 전량 현금화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좀 시간이 필요하고 단가와 비중을 통해서 조금 기다리는 지루함을 줄여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 걱정이 덜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좀 상세하게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원익홀딩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6,500원에 15%입니다. 네, 6,500원에 15%. 그래도 오늘 보내주신 분 중에 처음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 6,500원에 비중 15%. 이주연 위원님이 대응 전략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아니,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될 건지 궁금해서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한 고점을 계속 만들어주는 가격대 있죠. 7,000원, 6,870원, 50원 뭐 이 구간만 오면 계속 지금 저항 받잖아요. 예, 예. 7,000원 부근 제 생각에는 뚫어주고 나면 조정 살짝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한번 좀 가져가 보세요. 크게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실적 부분 선생님 체크하셨어요? 예, 체크했습니다. 지금 실적 엄청 좋게 나왔죠? 예, 많이 좋게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개별로 봐도 지금 연간 실적이 한 4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뭐 일단 자회사 지주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찍히는 실적 가지고 그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매기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는 뭐 860억 해가지고 3분기 동안 219억이었는데 갑자기 막 600억이 더 벌어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일단 그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디스카운트가 좀 먹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만 확인해도 71억에서 400억으로 이렇게 확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뭐 가져가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이시면 조금 길게 보시고 뭐 제 생각에는 한 만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종목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요. 조금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가지고 계시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79만 7천 원. 너무 높이 사가지고. 네, 비중은요?
비중이 20%예요. 비중 20%. 지금 굉장히 네. 씩씩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손실폭이 네.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오늘 반등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고 네.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비록 손실 중이시지만 수익 중인 종목들도 갖고 계시죠? 예, 예. 네, 목소리가 그래도 너무 우울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게 많아요. 저는 한 몇 푼도 갖고 있는데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차트상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보면 네.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반등이 조금 나온 모습이거든요.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중이 20%시니까요. 네. 너무 물을 더 탈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여유롭게 가지고 가시면 네. 80만 원 한 번 더 올 거거든요. 아, 그럼 뭐 본전은 오겠어요? 예, 본전은 오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셔도 네.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한번 맡겨 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네. 80만 원이 오면요. 네. 그러면 비중을 많이 네. 덜어내 줘 보세요. 네네. 네. 그때 당시 가셔서 80만 원 네. 언저리 되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를 너무 저 안 돼요. 근데 오늘 어떻게 아다리가 딱 됐네요. 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80만 원 되면 팔까 네. 말까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예예. 예, 예, 너무 높게 사셨으니까 네.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시지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대웅이고요.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크게 봤을 때는 그렇게 추세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대웅 뭐 치료제 관련 주로 일단 코로나 19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면 일단 장기 추세선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대웅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제 저항을 좀 받았던 그러니까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저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던 구간들 위치에서 오늘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주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내려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파동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봉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쌍바닥을 찍고 한 차례 반등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오늘 신규로 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이라는 종목이 그동안에 이제 뭐 그 대웅 제약에서 좀 갈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메디톡스하고 그 부분은 이제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악재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치료제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비중이 한 10%시니까 뭐 오늘 내일 해서 종가나 아니면 내일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신다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보시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번 추가 매수 대응으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매수 그리고 지금이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매수가 4,700원에 비중 20%. 이 종목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제약 업종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프로스테믹스를 4,070원에 20% 갖고 계시는데 뭐 언제부터 갖고 계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 중에 바닥을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기어가고 있는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3,500원가량이 지폈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뚫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을 약 3,000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면 비중만 커질 뿐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과 가장 가까웠을 때 나의 남은 마지막 카드 하나를 더 쓰겠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버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 보고서가 잘 제대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뭐 세전 계속 사업이익 연속으로 이제 적자 지속 기업으로 뜨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나 하고 제가 열어보니까 그래도 3월 15일 감사 보고서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힘들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해가지고 16%부터 8% 다시 올해는 37%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신다면 그래도 다행히 최근 4-4년도 연속 손실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재무적인 부분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조금 불안불안할 수 있었던 이슈가 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감사보고서 제출된 이후에 하지만 조금 더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봤다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탈출 전략입니다. 내가 수익을 보고 나와야지라기보다는 지금 손실이 좀 되시기 때문에 탈출을 어떻게 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전략 한번 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3037.5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0.1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약한 흐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장중에 좀 고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후 장 들어서 다시 힘이 좀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재도 그 중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3030선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요. 6,692억 원 매수해주고 있죠. 외국인들이 방금 전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주 소량입니다. 9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들은 오늘도 매도합니다. 6,74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2% 빨간불 켜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조정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2%대 조정 나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27%로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0.37%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좀 종목 상담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봐드렸는데 3.17% 상승하면서 74만 8천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도 0.46% 빨간불입니다. 21만 6,500원. 삼성 SDI는 0.62% 상승하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레키로나주가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죠. 이에 따라서 5%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이고요. 카카오가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52%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954.27포인트 현재 거래되고 있고 0.25% 조정받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갑자기 장 중에 좀 조정을 받았죠. 2시 50분경에 952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그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이 개인들이 77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시제는 1%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6%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올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6.42%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SK머트리얼즈가 5.20% 강세, KMW 보합권, CJENM이 0.28%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들 있는 종목들, 호재가 있는 종목들로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이 종목 갖고 있지 않았다면 좀 소외되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주현 의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음봉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지만 어저께 이제 한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또 오늘 이제 조정은 굉장히 올선 위에서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의 이제 좀 중심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한 3,080에서 3,100% 정도가 되는데 고정 고점까지는 올라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음봉 내일 만약에 울선을 크게 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시가부터 좀 올려서 강하게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흐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이제 3월이 거의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기다렸던 1분기 실적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관련주들이 실적주들이 좀 올라준다고 하면 시장이 아무래도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내일부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선주들 지금 급격하게 지난주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약간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후발주들 위주로 저점에서 이제 올라갈 애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은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고 다만 대선주는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다. 이 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오늘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전히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3월 둘째 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다시 올라갈 채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도 그렇고요.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철강, 금속, 기계, 건설 업종이 조금 상승을 주는 흐름입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미중 마찰 그리고 중국과 유럽 연합 마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과 우리 증시 주변에는 이슈로 조금 상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스웨즈 운하에서 좌초가 됐던 네, 컨테이너선이 일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이제 물에 띄웠다. 엔진을 가동을 하고 다시 이제 운항 준비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내 연기금은 아직도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4월부터 조금 시원하게 매수를 해줄지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이러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달러 강세와 원화 가치 하락, 외인 수급에도 부정적이다. 뭐 이런 요인들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씀 주셨듯이 1월 이제 1분기 실적 장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다면 조금 지루한 시간들은 이제 다 막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 실적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하는 기업들부터 다시 상승채비 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이고 힘을 모으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죠.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16% 내려가서요. 3036.0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까지 이 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 전환이 되고요. 외국인의 수급은 막판에 좀 들어왔다라는 거 496억 원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27%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954.10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합니다. 2원 40전 상승을 했고요. 1131원 70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 방향을 찾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상담 가보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코롱인더입니다. 매수가 72,000원에 비중이 60%입니다. 지금 가격대도 좀 높이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좀 큰 상황이거든요.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 뭐 매수하신 지 굉장히 오래 되셨나 봐요. 7만 2천 원 정도면 거의 뭐 18년도, 17년도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상승 추세 흐름을 타고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뭐 무난하게 지금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적이 뭐 엄청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증가를 한다든지 기업적인 부분이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어떤 뭐 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냥 뭐 무난한 실적,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더블 그 플렉스 뭐 폴더블 폰 이런 부분에서의 좀 지금 뭐 좋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분명히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충분히 견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만 2천 원이 매수가이신데 뭐 거의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가장 지금 현재 매물대가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 딱 7만 원대에서 7만 5천 원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구간만 잘 벗겨낸다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뭐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컨센서스가 막 엄청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후년 정도 돼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시총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좀 높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셔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키움증권입니다. 매수가 14만 6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또 손실 중이시고 키움증권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것 같다라고 저번에도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14만 6천 원의 비중이 10% 키움증권 갖고 계시는데요. 키움증권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권 시장 자체가 1월 11일을 기점으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다. 64조 이야기 집계가 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일부 조정과 등락을 거듭하다가 국내 증시 조정과 함께 2월 초중순부터 지금까지 하락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추 보면 이제 조정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세가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어디서 덜 위험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보조지표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이 추세선과 맞닿아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할 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침 8시 10분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있고요. 상반기 안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반기 이후에도 턴어라운드가 안 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될 기업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되고 있고 리포트들을 한번 보시면 1분기부터 플러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었다 하더라도 리테일 점유율 비중이 30% 가까운 증권사가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1분기는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니까요. 일단은 가격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10% 비중이시니까 한 5% 정도는 조금 더 담으셔서 비중을 낮추시면 오히려 상승기에 현금화를 하거나 비중을 줄이실 때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조절해가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한 시간 동안 더 열심히 고생해주신 우리 이주연 의원님, 허반석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